시멘트 업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50년에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유연탄 연료 대신 폐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시멘트 공장의 탄소 배출량은 3,900만 톤, 국내 전체 발생량의 5.5%였습니다. 석회석을 원료로 사용하고 주연료로 유연탄을 태우기 때문에 주로 발생합니다. 시멘트 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 중립에 동참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의 소각장에서 태워 없애는 폐플라스틱을 가져다 유연탄 대신 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수단입니다. 폐플라스틱은 최근 우리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폐플라스틱을 시멘트 공정에서 소성 연료로 활용하게 되면 유연탄의 사용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CO2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멘트 공장의 폐플라스틱 사용은 이미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쌍용량회 동해 공장의 경우 2019년 11만 6천 톤에서 작년에는 42만 8천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동해와 영월 공장의 설비 보강에 89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 75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연탄 사용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까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순환자원 사용을 늘리면서 100만 톤까지 감축했고 2025년 50만 톤, 2030년에는 실질적인 유연탄 사용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 실천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폐플라스틱 사용량이 정체 상태였던 삼표 시멘트도 올해 42만 톤, 내년에는 50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순환자원 처리 시설에 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십수년 전 농촌 폐비닐로 시작한 시멘트 공장의 폐플라스틱 사용이 온실가스 감축과 탈석탄의 흐름을 타고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